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PD수첩은 3만 명으로부터 약 3조 5천억 원을 거둬들인 금융사기 사건을 전해드리면서 5명의 주요 혐의자를 공개 수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주범인 조이팔 씨가 이미 중국으로 밀항했을지 모른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최근 마약 거래 혐의자들을 수사하던 중 이들이 조이팔 씨를 중국으로 밀항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들의 차량에서 조 씨의 여권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일 충남 태안군 해안에서 조 씨를 태워 10일 공해상에서 중국 어선에 넘겨줬다고 합니다. 경찰은 인터폴을 통해 중국 공안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 씨가 검거된다고 해도 투자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유혹, 일단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입니다. 작년과 비교해 우리 국민의 평균 소득은 약 2,000불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 불황 탓이기는 합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잘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8년 우리는 왜 더 가난해졌을까? 심층 취재해서 알아봅니다. 서울시 교육청 징계위원회가 7명의 교사에 대해 해임 또는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1989년 전교조 교사 1,519명이 해직된 이후 처음 있는 무더기 중징계입니다. 일제고사를 거부하도록 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문지 아나운서가 이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 10일 10월에 있었던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일명 일제고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7명의 공립학교 교사들에게 해임, 파면의 징계 처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교사들에게는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인데요. 생존권을 박탈할 만큼 징계 교사들이 큰 잘못을 한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교실에 있어야 할 교사와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교문 앞에 섰습니다. 현장엔 학부모도 함께했습니다. 한 교사는 나를 징계하라며 서울시 교육청 앞에 섰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진짜 미친들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었고. 학업 성취도 평가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통보받은 7명의 교사가 거리로 나섰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울어서든 뭐 단식을 하든 정말 삭발을 하든 정말 어떤 수를 써서든지 간에 아이들한테 너무 돌아가고 싶고 너무 억울해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4교시가 끝나갈 무렵 선생님이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뭐 잘못하면 벌을 받고 이게 이제 교실에서 늘 나와 이루어지는 일이잖아. 근데 이제 어른들 세계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일 같은 경우는 그 다른 경우에 속한다 생각해가지고 야 이건 6학년 애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굉장히 망설였는데 이제. 선생님이 말하려는 말을 아이들은 이미 짐작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할 거고 너희들도 많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선생님에겐 얼마 전 파면이라는 징계가 통보됐습니다. 선생님한테 행운이 함께하면 뭐 몇 년 뒤에 다시 학교에 갈 수 있는데 뭐 2년이 되면 사실 내가 복직을 하면 다시 학교에 돌아와서 교사가 되면 너희들 다 데리고 수업을 한번 딱 해보고 싶어. 그게 내 꿈이야. 징계가 확정되면 선생님은 교실을 떠나야 합니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불과 졸업을 두 달 남겨둔 상황입니다. 선생님이랑 진짜 헤어지기 싫고 중학교 입학하는 것도 중학교 입학하는 것까지 하는데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막 얘기도 하고 진짜 전화받고 그런 것도 주고받고 오늘 중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얘기하고 재밌게 보낼 수 있잖아요. 해고 같은 거 안 하면
지난 10일 서울 시내 공립학교 교사 7명이 해임과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7명의 교사 중 3명은 파면, 4명은 해임. 교육공무원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로 교실을 떠나야만 합니다. 일제고사 불참을 유도해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입니다. 전국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시험에 참여할 수 없도록 고의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이는 교사로서 학생 성적에 관련된 불법 행위로서. 학업 성취도 평가가 있던 날,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징계 대상 교사들은 고의로 시험을 방해한 사실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일제고사 본 사람 손들어 보세요. 35명 정원에 20명의 아이들이 일제고사를 보지 않았습니다. 15명은 정상적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강요 안 하고요. 그러니까요. 할 사람만 하고요. 보기 싫은 애들은 부모님이랑 상의해서 거부할 사람은 안 봐도 된대요. 시험 봤어요? 안 봤어요? 전 봤죠. 그러니까 저가 보기 싫다 그랬어요. 그냥 엄마 계속 상의하다 엄마 보라 그랬는데 저가 보기 싫다. 결국엔 그렇게 됐어요. 시험 보는 날 뭐 했어요? 저희 공부했어요. 어디서요? 그 옆반이 아니라 반에서. 시험 안 보고 공부한 거예요, 그러면? 네. 선생님은 다만 시험을 볼 것인지 아닌지 의향을 묻는 편지 글을 보냈고 선택은 학부모와 학생이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사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또 부모님과 협의해서 이 시험을 네가 보든지 안 보든지를 선택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선택한 대로 그 선택한 것을 존중해 주었을 뿐이거든요. 일부 학부모와 학생은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국 모든 학교의 같은 학년이 같은 시간에 같은 문제로 치르기 때문에 일제고사로 불립니다. 그간 표집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학업 성취도 평가를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가 참여하도록 확대한 것입니다. 10년 만에 부활된 초등학교 일제고사. 교육당국의 이유는 확실했습니다. 미안합니다만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철저히 경쟁을 시켜야만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전국 단위로 동시에 보면서 성적이 나오게 되면 학교 서열화가 되고요. 그리고 학교 간의 경쟁이 심화돼요. 그러면 학교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그 스트레스는 결국 학생들이 받게 되거든요. 시험 자체도 초등학생들이 치르기엔 부담스럽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이걸 60분 동안에 다 푸는 겁니다. 60분 동안 무려 10페이지의 시험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엄청나죠. 거의 아동학대 수준입니다. 이렇게 10페이지까지? 예, 예. 이대로라면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학부모들은 이런 현실이 안타깝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벌써 네가 나는 2만 원짜리야. 그러니까 나는 뭐 어디밖에 안 돼. 이렇게 마음을 먹어버리면 그게 계속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직 초등학생들한테. 최소 초등학교 때까지는 좀 지내 마음대로 놀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아침부터. 그 시험 본다는 그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그 애들 줄 세워갖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애들이 이렇게 이 시험 때문에 힘들어하고 반대라고 얘기하고 있고 시험을 봐야 되는 당사자들이. 그리고 학부모님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과연 내가 교사로서 이런 목소리들을 내가 무시하고 그냥 국가에서 보라는 시험이니까 당연하게 그냥 모든 아이들한테 강제로 봐야 되는가.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존중해 일제고사를 보지 않겠다는 아이에게는 학부모와의 협의하에 체험학습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징계의 사유가 됐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던 날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렸던 최혜원 교사. 최혜원 교사의 해임 처분에 학부모들이 더 화가 났습니다. 겁내요, 진짜. 사실은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6학년이잖아요. 곧 졸업을 해야 되는 건데 선생님이 없이 졸업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걸 가지고 해임이나 파면을 한다는 거는 선생님으로서는 그 생명이 끝난 거는 다름없는데 애들한테도 너무 충격적인 것 같고. 네, 낮에 뉴스에 나오는데 선생님 모습이 딱 보이는데 아니 이게 해임까지 갈 일은 아닌데 뭐 시험을 보든 안 보든 간에 이거는 해임까지 갈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번 교사 징계 논란이 더욱 커진 것은 징계의 수위 때문입니다. 해임과 파면은 최고 중징계입니다. 그런 사례가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일단은 주의를 줍니다. 그다음에 경고를 하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서너 번 하면 이제 그때 이제 경징계를 하는데 이번 처음부터 형사사건도 아닌데 형사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처음부터 중징계했다는 걸 특히 중징계 중에서도 파면을 했다. 이런 것은 전례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간 위법 행위를 한 교육공무원이 받은 징계와도 비교가 됩니다. 학부모에게 돈을 받아 해외여행을 간 교사들에겐 경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급식업체에서 돈을 받은 교장과 상습적으로 학생을 성추행한 교사에겐 정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례적인 중징계가 내려진 이유를 물었습니다. 현재 그 선생님들은 파면이나 해임이 결정된 상태가 아니고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구형이 된 상태고 그 비유가 적절한 그 맞는 비유는 아니면 제가 판단했을 때 선고는 아직 안 된 상태잖아요. 7명의 교사가 집단 해임, 파면 처분을 받은 것은 전교조 교사 해직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선생님, 선생님 저희 아무것도 안 해요. 비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인사만 할게요, 선생님. 인사만 해요. 다같이 지금 이렇게 만나요. 1989년,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1,500여 명의 교사가 한꺼번에 해임, 파면돼 교단을 떠나야 했습니다. 당시에도 파면을 당해 5년간 교단에 서지 못한 송용훈 교사는 이번 일로 두 번째 파면을 당했습니다. 직접 찾아오지는 못하고 우리들 초등학교 근처를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시간에 지나가게 되죠. 그때가 제일 괴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안에서 아이들이 뛰어놀지 않습니까? 함성 소리도 들려오죠. 내가 저 안에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정말 저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굉장히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당시의 고통을 아는 그는 후배 교사들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분들이 만약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그때는 더더군다나 무너져 내리려고 하는 후배들을 삼비 오빠 안 돼. 그래서 오빠 안 돼. 그럼 어떻게 견디겠어? 징계가 확정되면 교실을 떠나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상용 선생님은 매 순간 마지막 수업을 합니다. 마무리를 할 시점이 왔는데 다 만들어서 내가 졸업식 날 직접 나눠주지 못하더라도 뭐 다른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나눠준다든지 해가지고 나눠주도록 하고요.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권이 뭘까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권리. 인간이 평생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등 꼭 필요한 권리들도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것이 과연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교훈을, 그러니까 그것을 진실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요? 시험은 자신의 자유고, 시험은 자신이 그런 건데, 뭔 시험 가지고 그렇게 선생님이 해고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바라는 거는 선생님이 해고하지 마시고요. 우리 선생님 그냥 남겨주세요. 그냥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7명의 선생님들은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매일 밤 철야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2월 23일, 또 다른 일제고사가 시행됩니다. 더 많은 교사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방금 전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던진 질문에 어느 어른이 제대로 답해줄 수 있을까요? 아이가 말했던 자유권, 평등권은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상식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위생적 원인은 같았다. 세계를 강타한 미국발 금융위기. 어느 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래도 이웃 일본인들에겐 위안거리가 있었다. 일본인 관광객들에게선 단성이 터져 나왔다. 이거 화장품인데, 이거 고미시자라는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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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오차. 건강오차. 이거 인싸돈데. 인싸돈데. 또 화장품. 아, 화장품. 역시. どうでした? 한국での 買い物は? すっごい安いから. 安いですよね, やっぱり. もういつも以上に買っちゃいました。いつも以上に買っちゃいました。安いから。ええ、安いから。やっぱり。すごい安い。びっくりしました。 지난해 11월 23만여 명이던 일본인 관광객은 올 11월 60여만 명으로 늘었다. 올해 원엔 환율은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올 1월 100엔당 평균 872.8원으로 출발했던 환율은 11월 평균 1446.6원까지 치솟았다. 일본 관광객은 한국에서 같은 돈으로 두 배를 더 사고, 반대로 한국인은 일본에서 절반밖에 못 사게 되는 셈. 서울 여의도의 한 중국 음식점. 어느 때보다 힘겨운 2008년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때로는 음식을 팔면 팔수록 적자라고도 했다. 각종 연료비를 비롯해 중국에서 수입해 들여오는 소스류, 주류, 그리고 해산물 등의 재료비가 작년 대비 30% 이상 상승했다. 궁여지체 끝에 요리값을 1,000원 인상해봤지만 손님이 줄어 이내 다시 가격을 낮춰야 했다. 올 초에 키로에 13만 원이던 게 지금 같은 경우에 18만 원, 20만 원까지 해요. 1키로에. 해산이요? 예. 예.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1월에 2만 1,000원이 10월 18일에는 27,030원. 금융권 등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 그래도 상반기엔 회식 손님들도 있었다. 그러나 9월 이후 그마저 뚝 끊겼다고 한다. 저희는 사실은 회식도 좀 해주셔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 들어보면 회사 자체 내에서 회식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금지 정도 내렸다 그러고 그리고 정말로 이 증권가에서는 회식이 아니라 손배열의 겸 몇 명이서 술자리 하는 가슴 아픈 일도 있습니다. 적자 연속, 더 버텨야 할지 폐업해야 할지 사장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었다. 경제 위기로 내수가 위축된 건 일본도 마찬가지. 교포가 운영한다는 동경의 한 중국 음식점을 찾아가 봤다. 올 한 해 이 음식점의 사정은 어땠을까? 대부분의 재료를 수입해 쓰기는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데 한국과는 전혀 사정이 달라 보였다.
하고 지금 되게 물가가 그러니까 식재료가 올라가지고 힘들어하거든요. 중국집이 어땠어요 일본은? 일본은 그렇지는 않아요. 물가가 안정돼 있지. 아, 그 가격이 막 올라가고 그런 거 아, 그런 거는 없어요. 오히려 지금 우리는 지금 4주년 기념으로 내리고 있어요. 한국은 전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요. 왜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폭락을 거듭한 원화의 가치는 물가에도 치명상을 남겼다. 미국발 금융위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원화의 대굴복이었다. 세계 21개국 주요 통화 중 달러화 대비 화폐가치 상승률을 보면 한국은 마이너스 48%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근데 우리보다 상황이 나쁜 나라들, 한 예로 뭐 태국 같은 데는 지금 몇 달 동안 거의 뭐 정정이 마비되는 상태니까 매일같이 이제 뭐 시위가 벌어지고 그런데도 태국 바투화보다 우리나라 원화가 더 휴지값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라는 거죠. 1인당 국민 총소득이 18,000여 불에 머물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고환율 탓에 지난해에 비해 약 2,000달러, 원화로는 약 200만 원 이상을 잃어버렸다. 올해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높은 환율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누리꾼들이 뽑은 올해의 경제 키워드 1위도 환율이었다고 합니다. 성기현 PD,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환율이 좀 내려갔어요. 이제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견해가 우세했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고 또 금융위기 해소 과정이나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악재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원달러 환율이 과연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어쨌든 올 한 해 환율 그래프가 비정상적이었다는 데에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재래시장을 찾은 손님들도 상인들도 물가 얘기를 꺼내면 분통부터 터뜨렸다. 고환율은 수입 물가부터 바로 상승시켰다. 시장 곳곳에서 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아니에요? 작년에는 뭐 4천원, 5천원, 작은 건 3천원 파는데 올해는 5천원 이하로 판매하는 게 거의 없어. 5천원, 6천원, 7천원, 더 크면 8천원 그러는 거예요. 환율 얘기 들어오는 거죠, 환율? 환율? 네. 환율 얘기 외국도? 네. 네. 그것도 많이 올랐다, 달러? 네, 달러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네, 많이 오르고 경제도 안 좋고. 그리고 녹두예요. 녹두도 엄청 올랐어요. 녹두는 이게 중국산인데. 식용유 조작 아주 안 오르는 게 없고 배로 뛰었어. 배도 더 뛰었어요. 자꾸 하루 저녁 자면은 또 오르고 하루 저녁 자면 또 오르고 또 오르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전 파는 것은 비싸게 팔 수도 없고 손님이 없으니까 손님도 줄고 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현재 우리나라 식량 자금률은 쌀을 제외하면 약 5% 수준. 지난해 2.5% 상승했던 소비자 물가는 올해 4.7% 상승이 예측되고 있다. 소비가 더 안 되는 거예요. 소비가 더 안 돼. 그렇죠. 물가 오르니까 소비가 올해 이제 경제도 문제다가 또 이렇게 많이 오르기 때문에 소비가 안 됩니다. 네. 지금 한참 그 신정부이다 해서 좀 펄션인데 뭐 시장 곳에 사람이 없어요. 네. 말이 못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천안의 한 공장. 내수용 물품만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은 그야말로 고환율에 직격탄을 맞았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원달러 고환율의 악재까지 겹쳤고 매출마저 연초에 비해 4분의 1로 줄었다. 염기원 사장은 지난달 직원을 절반으로 감축했다.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했다. 작년 같은 게 꽉 차 있었죠. 꽉 차갖고 뭐 더 렉을 더 만드니까 팔레트를 더 만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떠들었었는데 생산량이 거의 한 60%가 줄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쳐다보고 있으면 좀 답답하죠. 자동차 카시트를 제조하는 이 공장에선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해 왔었다. 급기야 올 7월엔 원자재 매입액이 매출액을 상회하기도 했다. 외국에서 다 수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이런 고무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이런 고무. 예. 네. 사출품이라든지. 제품 들어가는 거 보면 외국에서 수입 안 하는 게 없다 이거예요. 올 1월 톤당 2,483원이던 쇠파이프가 12월 4,095원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염 사장은 사업을 접어야 할지 고민 중이었다. 가진 것도 이제 다 없애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제가 봐서는 무지하니 추운 겨울이 될 것 같아요. 마음도 춥고 날씨도 춥고. 염 사장의 고환율 고통은 사업에만 그치지 않았다. 퇴근 후 아내와 함께 이제 14살 된 아들에게 안마를 해줘야 하는 기막힌 일도 그의 일상이다. 아들 용인은 2년 전 부신백질 2 영양증이라는 식이병 선고를 받았다. 지방 성분이 분해되지 않고 뇌에 쌓이면서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병. 로렌조 오일병으로도 알려진 아들의 병은 4만 5천 명 중에 한 명꼴로 발병한다는 희귀병이다. 아들을 위해 염 사장은 미국에 두 번이나 다녀왔었다. 병의 진행을 늦춰주는 약이 있다는 정보 때문이었다. 발병 1, 2년 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무서운 병. 염 사장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약을 공수해왔다. 많이 울었죠. 처음에 이 병 진단받고 한 40일 동안 맨날 울었어요. 사업이 뭐 다 포기한다고. 저녁에 와서 다리 완전 다리도 딱딱해져 있고 그리고 막 새우처럼 엉클이 자고 있고 다리 만져주면은 눈물이 막 나고 그래서 막 울고. 근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애기 엄마가 용이가 아빠가 와서 저녁에 와서 이렇게 붙잡고 우는 게 너무 힘들다고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치료제는 아니지만 병의 진행을 늦춘다는 것만으로도 용이와 가족들에겐 유일한 희망인 이 약. 생크림? 그래 생크림 먼저 먹어라. 그러나 더구나 올해 원달러 고환율 탓에 1월 한 병당 11만 원이던 것이 10월 18만 원이 됐다. 그 때문에 한 달에 60만 원 정도 소요되던 약값이 100만 원 선을 훌쩍 넘었다. 이게 지금 3개월치인가요? 이게 3개월치요. 이렇게 들여놓고 나면 마음이 정말 부자가 된 것 같이 너무 좋아요. 안 먹이면은 금방 넘어간다는 걸 부모들은 다 알아요. 애들이 내가 금방 망가진다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안 먹일 수도 없고 먹이면은 엄마 아버지 한 달 동안 본 거 본 거 다 머릿속에 갖다 넣어줘야 되고 애한테 어떻게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들 마음은 자기를 팔아서라도 먹이고 싶다 이 정도예요. 석 달치에 220여만 원이던 이 약의 값은 환율 상승에 따라 10개월 만에 430여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아들과 같은 병을 앓는 아이들 중엔 이미 약 구매를 포기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 부모들의 애 끓는 하소연들이 염 사장에게도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환율이 안정을 되찾길 바라는 것 외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고환율의 최대 수혜자는 수출업체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 중소기업체 간부는 그 말을 일축했다. 근데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바이아들도 이제는 환율, 한국 시장에서의 환율 자체가 원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그럼 너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한 개당 1불에 계약하던 것을 지금 이걸 야, 너희들 환율 모양이 올라갔으니까 야, 0.8불에 계약하자. 단가를 인하시킨다. 더구나 그 회사는 키코에 가입했었다. 고환율 탓에 100%였던 회사 부채 비율은 300%로 늘어났다. 사실 환율이 1,300, 그러니까 1,200원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좀 안절부절한 개념이었는데 1,300원 넘어서면서부터는 사실 키코에 가입한 모든 업체들이 환율에 대한 포기 상태, 뭐 이제는 뭐 1,500원 가도 뭐 그냥 가는 모양이다. 1,700원 가면 올라가라. 감이 없어진 거죠. 환율 때문에만 앉은 자리에서 회사 빚이 3배로 뛰는 걸 보면서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의미가 없죠, 이란 의미가.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예 전부 다 손을 놓고 너글 입고 뭐 그냥 오늘 하루 지나가는 모양이다. 또 내일 하루 또 오는 모양이다. 그는 더 이상 환율 시세도 보지 않는다고 했다. 고환율 공포에 지친 그에겐 남은 건 무력감뿐이었다. 넋을 놓고 그저 하루가 지나가기만 기다린다. 서민들의 고환율 고통은 이렇게 깊습니다. 성기현 PD, 네. 기업들이 환율 예측이 어려워서 내년 계획을 세우고 있지 못하다면서요? 예,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4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무려 85.8%의 기업이 내년도 사업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환율 예측을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올 한 해 워낙 등락폭이 컸던 탓에 이제 환율 예측은 신의 영역이다라고까지 말하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네. 올해 우리 환율이 1,500원 선까지 돌파했던 원인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문지혜 아나운서가 설명합니다. 네, 크게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외국계 자본의 이탈을 들 수 있고요. 하나는 한국 경제 내부의 취약한 채무 구조를 들 수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한국 시장에서 외국계 자본의 이탈이 본격화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올 들어서 4월과 5월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매달 큰 규모의 외국계 자본이 이탈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도하면 그 자금을 달러로 환전해 가는데요. 그러다 보니 시중에 달러가 부족해지고 환율은 상승하고 외환당국은 환율을 끌어내리다 보니 외환 보유고도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그렇지만 원인이 외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취약한 채무 구조도 중요한 이유로 꼽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밖에서 들어온 빚이 더 많은 순채무국입니다. 그런데 이 빚 중에서 빨리 갚아야 할 단기 외채 규모 또한 외환 보유고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사정이 급한 외국 은행 등에서 만기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설이 반복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네, 김재형 PD. 네. 올해 우리 원화 가치가 하락한 것은 저런 이유 외에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고환율도 고환율이지만 올해 우리 외환시장 매우 비정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하루에도 100원 이상 폭등날을 반복하는 등 매우 기현상이 벌어졌는데요. 특히 정책 당국자들이 말 한마디를 하면 거기에 또 시장이 출렁거리는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외환시장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높습니다. 54원! 3월 17일, 그날 외환 딜러들은 패닉 상태였다고 한다. 외환 딜러를 한 8년째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주간 상승폭 또 일간 상승폭으로 이런 급등 장세는 처음인 것 같고요. 이날 하루에만 원달러 환율은 31원 90전, 외환 위기 이후 최대폭 상승이었다. 1029.2원, 환율 네 자릿수는 2년여 만에 처음이었다. 사실상 부도난 미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에 대한 미 정부 지원 발표가 원달러 환율 급등의 배경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3월 엔화, 위안화 등은 환율이 떨어졌다. 아시아권에서 유독 원달러 환율만 전월 대비 3.8% 급등했다. 원화에 나홀로 약세였다. 그때 언론과 시장 참가자들이 주목한 이는 바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다. 네, 환율 주권론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환율에 대해서는 어느 선진국도 그렇게 그 시장 자유에 완전히 맡겨 놓고 있는 예는 없습니다. 내가 그때 17대 때 국회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재경위원회에서 그 사람 그 청문회를 하는 데를 들어보니까 뭐 아주 강력하게 환율 주권론을 얘기를 하더라고. 그 환율 주권을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장관이 되면은 환율을 가지고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겠구나 하는 그런 감이 벌써 그때 들더라고. 대통령의 측근, 대선 공약, 747 정책을 입안한 강만수 장관. 그의 환율 시장 적극 개입론은 곧 고환율 정책으로 받아들여졌다.
저희는 그렇게 그 고환율 정책을 정부가 하는 걸로 그리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성장 위주의 그런 정책을 폈는데 그 성장 위주의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수출을 통하고 수출을 많이 하려면 어쨌든 고환율이 우리나라 수출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강 장관은 취임 직후인 3월 고환율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잇따라 했다. 3월 4일.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원화 강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정부의 환율 정책과 상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경상적자 기조를 감안하면 환율이 어디로 가야 할지는 자명하다. 3월 25일. 뉴스 이제 외신 뉴스를 쫙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국내 이제 뉴스를 국내외의 주식 환율 시장 참가자들은 정책 당국자의 발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금융 시장이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책 당국자의 말은 보도 기관들, 언론 기관들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금융 시장에 전달이 되고 그것이 직접 또 현재 시세 말하는 순간에 그 시세의 움직임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을 민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 위반자가 한마디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영을 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강만수 장관 취임 후 3월 한 달 원 달러 환율은 점진적으로 상승한다. 강 장관의 고환율 지지 발언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높다. 환율 인상을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장관은 예측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때 이미 환율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작년 12월부터 기름을 1월, 부었다는 2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때 상황에서는 적자였기 때문에 올라가야 하는 것이 제가 올리겠다는 것보다는 현재 올라가는 사정이 당연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시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민 물가 문제는 3월 한 달 물가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나섰다. 집중 관리를 하게 되면은 저는 다소간에 전체적인 물가는 상승이 되더라도 그 50개 품목에 대한 물가는 비례해서 올라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물가 관리를 지시한 직후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환율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3월 19일 최준경 기획재정부 차관. 최근 원달러 환율이 일부 정상화되는 과정, 고환율 지지 발언 직후 환율은 소폭 상승했다. 3월 25일 오전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나섰다. 3월의 환율 상승이 일과성 측면이 다분하다며 환율 하락 지지 발언을 했다. 그러자 그날 환율은 20.9원 급락했다. 그런데 같은 날 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를 반박하고 나섰다. 경상적자를 감안할 때 환율이 어디로 가야 할지 자명하다는 고환율 지지성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최준경 기획재정부 차관까지 가세하자 3월 26일 환율은 다시 10.5원 급등했다. 毎日こうそのいろいろ為替に介入していくかどうかを決めていくプロセスで関係者のやってることがバラバラ例えば財政企画財政部でした企画財政部がやってる話と韓国銀行の言ってる人の話がずれてたりとか そういうのすごく市場は不安に思うと思いますよ。원론적으로이야기해서그고환율과물가는연결시켜서안됩니다만은올해의그유가사정이물가사정이워낙어렵기때문에이럴때는그래서정부에서는그환율쏠림현상방지를위한그런특단의노력을하고있는것입니다한국은행의분석에따르면환율이 10% 상승할때소비자물가는 0.8% 오르고유가가 10% 상승하면소비자물가는 0.2% 오른다그당시에는국제원자재가격이굉장히높은수준에있었고기름값은계속해서오르는추세에있었단말이에요그런데서고환율정책을했다고하는것은물가에대해서는별로배려없이자산물가는오르더라도성장을오히려더촉진해야되겠다는이런판단을하지않았나라는생각을합니다국책연구기관 KDI 가지난3월10일작성한대외비문건이다환율및임금관련정책에관한견해라는제목이다 KDI 는이연구의발주처를
확인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문건은 환율 상승과 임금 동결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한 의견이라고 명시돼 있다. 문건을 입수, 보도한 기자는 KDI 관계자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다. 보통 KDI가 이런 어조로 보고서를 정부에 낼 수가 없거든요. 국책연구기관이 국가에.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발주를 한쪽도 그러니까는 진짜로 정책을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저 사람들이 계속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말려야 한다. 보고서는 환율 상승은 수출을 부양하는 반면 내수를 위축시킨다고 경고했다. 또한 환율 상승은 소비자 및 내수 기업에게 조세를 부과하여 수출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는 정책과 유사하다고 평했고, 더불어 수출 기업의 수익이 증가할 경우 임금 상승과 내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타당성이 높지 않다고도 했다. 물가 불안에도 강 장관의 고환율 지지성 발언은 계속됐다. 환율은 계속 절상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것도 4월 24일. 환율이 떨어져야 시장이 형성되는 하향 메커니즘이 구축되었다. 이런 시장을 정부가 방관하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봐야 한다. 4월 30일. 서비스 수지는 환율 상승 영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5월 5일. 최근 경상수지가 한쪽 트렌드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은 문제. 경상수지가 적자라면 환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자명하다. 3월에서 6월. 우리 원달러 환율은 자명하게 등락을 거듭하며 고환율로 치닫고 있었다. 외환시장에서는 강남수만큼 1등 공헌자가 없다. 왜? 방향을 알려줬으니까. 뭐 그런 말들이 우스갯소리로 나올 정도로. 아,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외환시장에. 좋다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비꼬는 거죠. 그 강만수 장관의 발언을 보면 환율이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쪽으로 말하자면 투기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강만수 장관은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자신은 고환율 정책을 쓴 적이 없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왜 고환율 정책을 쳤습니까? 무조건 올라가는 것이 고환율이 아니고 적절한 환율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올린 것이 고환율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는 고환율 정책을 쓴 적이 없습니다. 쓴 적이 없다? 예. 시장에서 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라는 건 대단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나는 이런 이야기를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닌데 시장은 내가 환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줄 알고 시장이 오해한 거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그 다음 날이라도 그 다음 다음 날이라도 내 의지는 그런 게 아니었다. 시장에 영향을 주려는 게 아니었다. 라는 입장을 표명을 해야죠. 미국 시각 지난 11월 16일 워싱턴을 방문 중이던 이명박 대통령은 기자 간담회에서 특별한 언급을 했다. IMF로부터 조건 없이 자금 사용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었다. IMF가 돈 갖다 쓰라고 그랬는데 필요 없다고 얘기했다. 누가 그런 건지 저도 저 신문에서는 봤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되지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고 누가 안심을 할까요? 일반 국민들이 안심할 겁니다. 우리나라 괜찮은가 보다. 그래서 됐을까요? 뭐를 안심시켜야 됩니까? 우리는 시장 참여자를 안심시켜야죠. 일반 국민은 외환시장 참여자가 아닙니다. IMF가 한국을 위험하게 본다는 신호가 될 수도 있다는 발언. 이후 원달러 환율 시장은 출렁거렸다. 돈 주겠다는 접근은 조용히 은밀히 했을 텐데 왜 싫다고 했다는 얘기는 또 터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답은 조용히 주겠다고 했으면 조용히 받는 게 정답이고요. 그게 싫으면 조용히 거절하는 게 정답입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뉴욕에 갔다 왔는데 뉴욕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였습니다. 지난 7월 2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 운영의 목표를 물가 및 민생 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오르는 환율을 잡기 위해 개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나섰다. 매도 개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보유고를 매각한 개입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7월 초부터 강도 높게 진행된 정부의 환율과의 전쟁. 정부는 점심시간을 이용 외환 보유고 등을 풀어 외환시장에 대규모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거든요. 딜러들도 이제 밖에 나가서 점심 먹는 사람도 있고 안에서 시켜 먹는 사람도 있는데 거래가 한산할 때 그때 달러 매도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잠깐 장중에 처음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도시락 폭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도 붙이고. 7월 한 달, 외환 보유고가 105억 8천여만 달러 줄었다. 한국은행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감소였다. 구두개입을 통해서 이게 환율을 상승시켰다고 시장이 인식. 시장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물가도 오르게 되고 또 거기에 고유가까지 겹치게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물가 안정을 위해 환율 정책을 종속적으로 썼는데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외환 보유고를 써야 했고 금쪽 같은 달러가 일부 소진된 아쉬움이 있습니다. 9월 또 하나의 폭풍을 아무도 예견치 못했다. 미국 리먼 브라더스사의 파산. 10월 원달러 환율은 1,300원, 1,400원을 넘나들었다. 그리고 11월, 급기야 1,500원 선마저 뚫리고 말았다. 국내 은행권의 대규모 단기 외채는 시한폭탄이었다. 금융권이 지나치게 그 대출 경쟁을 벌이면서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서 그 돈으로 국내에다가 대출을 한 것이 결국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냈고 이 그다음에 가계의 빚을 엄청나게 불려놨고 이런 상황이 지금 경기 침체랑 맞물리면서 곧 터질 수 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외국 자본의 한국 이탈엔 가속도가 붙었다. 시장엔 달러가 고갈됐고 환율이 치솟자 정부는 외환 보유고 등을 풀어 환율 방어에 나섰다. 9월, 10월, 11월에 이르는 석 달간 외환 보유고 300억 불이 감소했다. 올 1월 2,600여만 불에 달했던 외환 보유고는 2,000억 불 수준으로 줄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치솟는 환율을 잡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외환 보유액을 쓴 금액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환율은 세계에서 우리보다 더 오른 나라는 IMF 구제금융 받은 나라들 몇 나라 제외하고는 IMF 구제금융 받은 나라 중에도 한가리 이런 나라는 별로 환율이 안 올랐는데 우리는 외환보유액은 외환보유액대로 많이 쓰고 환율은 환율대로 많이 오르게 이렇게 됐습니다. 10월 30일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소식을 들고 온 강만수 장관. 300억 달러 통화 스와프 라인을 체결해 주는 미국 등록해 주는 미국 정부와 300억 달러 통화 스와프 소식에 원달러 환율은 안정을 찾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다. 현 정부가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아주 자랑할 만한 일이고 잘했는데 문제는 그게 딱 되고 나서 다들 너무 목에 힘이 들어간 거죠. 모든 게 다 해결된 것처럼. 유동성은 확보됐는지 모르지만 시장에 잠재된 부실이 하나도 해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천천히 올라가지고 지금 1,500원대에 육박하는 그런 그 환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1년 내 계속된 환율의 요란한 급등과 급락, 원화 가치의 대폭락. 어느 해보다 고달팠던 금융권 종사자들도 결국 문제는 신뢰라고 입을 모았다. 아예 잡으려고 확실히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든가 아니면 놔두든가 그런 가운데 이제 발언이라도 신중하게 이제 시장이 동의하지 않고 일관성 있는 이 방향 제시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이 제일 크죠. 그러니까 시장에 혼란을 주는 의원을 아무 생각 없이 좀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 정부 관료들이 말을 하고 책임을 지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외부는 확실하게 책임을 지거든요. 거기 그리고 한번 말했으면 그 최선을 다한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을 더 불안한 나라로 생각했던 거죠. 네, 강만수 장관에 대해서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환율 변동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이런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획재정부에서는 PD수첩 취재 요청에 대해 오늘 서면으로 답해왔습니다. 답변을 요약하면 정부의 환율 정책은 일관되게 환율이 경제 펀더멘탈과 시장 속을 반영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1일 거래량이 100억 달러에 이르는 큰 시장에서 당국자의 발언이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한계가 있으며 환율의 상승은 경상수지 적자,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에 기인했다는 겁니다. KDI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KDI에 부탁한 적도 없고 또 KD로부터 받은 적도 없다고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네, 두 PD 수고했습니다. 일부 언론과 외환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3월 위기설이 다시 번지는 모양입니다. 지난 9월 위기설도 그랬고 3월 위기설도 그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정작 위기설을 제기하는 쪽은 위기가 현실화된다기보다 당국이 보다 이 상황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해 주기를 기대하는 차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들의 경제인식 수준은 놀랍도록 높아졌는데 정부 답변은 구태의연하고 그러니 또 정부의 말이 신뢰성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